지난해 11월 이혼한 라이머와 안현모가 갈라선 이후 극과 극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같은 이혼, 다른 생각이다. 라이머는 일에 몰두하며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켰고, 안현모는 분노와 자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지난 25일 같은 날 유튜브에 등장했다. 안현모는 25일 바이 피드시 채널에 출연해 이혼 후 일상을 공유했다. 그는 개인적인 독립 고민을 오래 했냐는 질문에 당연히 오래 고민했다. 가정도 분리했고 같이 하던 일도 분리됐다며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전문가 조언을 얻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혼자서 속으로 계획하고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알려지면 더 이상 일을 못할 줄 알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기 때문에 그 대비를 했다. 해외 유학까지 고민했다. 여기를 잠깐 피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혼 기사가 났을 때 SNS기 터질 것처럼 메시지가 왔다. 사람들 응원이 감사하지만 마냥 기쁠 수 없더라. 이게 뭐지? 복잡한 신경이었다.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응원, 인사를 받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었다. 지금까지 뭘 잘해서가 아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대원외고의 서울대, SBS 기자에서 앵커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던 안현모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 진학과 취직도 잘했다. 곡절 없이 살아와서 이번이 처음으로 약점이 됐다며 지금까진 선택이 잘못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도 행복의 연속인 줄 알았다. 주변에서 다 잘 사니까. 그런데 결혼이란 중대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성급하게 결심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철이 없고 뭘 몰랐구나 싶었다고 후회했다. 라이머는 소속사 아이돌 AB69와 함께 김종국 짐종 쿠크 채널에 출연해 이혼 후 근황을 알렸다. 김종국은 라이머에게 예전에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이들 쉬고 그랬는데라며 이혼에 대해 간접적으로 물었다. 이에 라이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우리 AB69의 새 앨범이 나왔다며 열정을 보였다. 이후 라이머는 고강도의 운동에 못 이겨 형제는 아직 마음의 재활이 아직 안 됐어요 라고 털어놨고 김종국은 아픔은 원래 다른 아픔으로 있는 거야 라고 밀어붙였다. 라이머는 나 마음이 많이 힘든가 보다. 나 오늘 알았어. 난 괜찮은 줄 알았어 형님이라고 호소했다. 6년간 부부로 연을 맺었던 두 사람이지만 이혼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온도차가 느껴질 정도로 달랐다. 라이머와 안현모는 5개월간의 열애 끝에 2017년 결혼했다. 이후 SBS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 TVN 우리들 차차차 등 부부 예능에 출연하며 결혼 생활을 공개했지만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이혼 소식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별거 기간을 거치며 이혼 조정 등을 협의했고 결국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전해졌다.